여기는 문화재석 놀이와 음식을 찾아서 코너인데, 여기 스탬프 판을 들고 코너마다 미션을 수행하면 도장을 모을 수 있나 봐요. 음식 조각 맞추기. 여기 보면, 조각들에서, 피자도 있고, 와, 햄버거인가? 조각 맞추기도 있고, 음식 이야기. 음식 정이 가득한 옛날 부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 먹었을까? 옛날 사람들이 요리를 할때 쓰던 도구들이 있어요.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 볼게요. 이거는 아궁이. 불을 때우는 아궁이에 위에는 가마솥이 있어서 이곳에서 밥을 했다고 해요. 밥솥과 같은 거죠. 자, 그리고 옛날 그릇도 보이고, 옛날 젓가락, 숟가락, 나무로 만들었네요. 살강이라고 하는 여기 선반이 보여요. 그리고 이거는 맷돌이에요. 요즘 믹서기와 같은 역할을 하죠. 무거운 돌을 포개어져서 여기 홈에 곡식을 넣고 돌리면은 곡식이 갈려서 나와요. 이렇게 생긴 거본적 있나요? 이거는 조리라고 해요. 조리는 옛날에 밥을 지을 때 돌이 많이 있었는데 돌이나 이물질을 건져내는 데 사용했다고 해요. 이거는 바가지. 물이나 곡식, 장 같은 걸풀때 쓰는 그릇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 물동이. 사람들이 물을 잃을 때 썼던 물동이에요. 옛날에는 수도꼭지가 없고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와야 했어요. 그렇게 물을 길을 때 썼던 물동이도 보이고, 여기는 보면 되라고 해요. 여기 보면 네모나게 생긴 게 된대. 자, 이거는 양을 재는 도구예요. 우리가 곡식을 살때한 대, 두대 이렇게 살때 쓰는 도구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똘이라고 해서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갈때 머리 위에 받칠 때 쓰는 받침대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채. 구멍이 송송 나 있어서, 자, 곡식 같은 거에서 있는 돌을 걸러낼 때 쓰기도 해요. 이거는 채반. 채반은 우리 명절 때 부침개를 하거나 할때 올려두는 것도 많이 본적 있나요? 곡식 같은 먹거리를 널어 말리거나 전부침을 펼쳐 시키는 데 사용하기도 했어요. 이거는 옆에 높이가 좀 있는 광주리예요. 광주리는 옛날 농촌에서 새참을 나를 때 썼던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여기는 마늘도 있고 고추도 있네요. 이렇게 옛날 부엌에 걸어두고 쓰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독이라고 해요. 독은 쌀을 담을 때 쓰기도 하고, 과일, 장, 곡식 담는 창고 역할을 했다고 해요. 여기 독에는 미세한 구멍이 있어서 여기 음식의 신선함을 주기도 했다고 해요. 이거는 옛날 사람들이 요리를 하고 음식을 만들던 부엌. 이건 이렇게 생겼다는 거잘 봤죠?